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고마워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않고 계시면은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그 180쪽에 13번에 3번 지문을 보시면 180쪽에 13번에 3번 지문 효율적 전선 상의 점은 효율적 전선 아래에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이렇게 됐죠. 그걸 이제 그려보세요. 그려서. 효율적 전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은 그 아래의 모든 점이 이거보다 아래는 뭐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아래잖아요. 이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좌우는 따지지 말고 아래. 여기 있는 점들을 모두 지배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는 지배를 해요. 이쪽은 지배를 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맞죠? 아래 중에서도 아래 그 같은 위험을 나타내는 그 오른쪽은 지배를 하지만 왼쪽은 지배를 못한다고요. 맞나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같은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잖아요. 얘네들은 같은 수익에서 위험이 제일 낮잖아요. 그럼 이런들하고 비교할 때는 얘하고 비교할 때는 얘보다 얘는 위험도 낮고 수익도 높잖아요. 당연히 지배하는 거예요. 또 이쪽도 지배가 안 되죠. 지배하는 영역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와 그 오른쪽의 그 사이의 영역, 이게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됐습니까? 자, 됐고요. 더 없습니까? 자, 이제 다시 12번인가요? 자, 12번에 영업 경비 항목들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고요. 13번은 고정 비용을 찾는 거고요. 다음에 14번은 질문을 잘 봐야 돼. 질문. 항상 질문을 잘 봐야 돼요. 지금 12번에서는 영업 경비 항목 그것만 찾으면 되죠. 근데 14번은 영업 수지를 산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단 말이에요. 그럼 14번은 영업 수지가 뭐예요? 영업 수지 계산이 가유 순전후 다예요. 이게 영업 수지 계산이고 이제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이득과 관련되는 거 소득 이득 영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근데 지분복귀액은 그게 아니죠. 지분복귀액은 매순전후잖아요. 매순전후. 그러니까 영업수지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쪽에 있는 게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이쪽에. 이쪽에 있는 건 다 포함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12번에 보시면은 그 12번에 이제 영업경비에 포함 그 항목들 포함되는 항목들 기업의 재산세는 당연히 되고요. 자, 니은의 일단 소멸성 보험료는 처음 들어보시죠. 일단 체크해 놓고요. 그다음에 디귿의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은 포함 안 되죠. 그다음에 유지비 포함되고요. 영업소득세 포함 안 되죠. 부채서비스 포함 안 되고요. 전기료 포함되고요. 관리비 포함되고 자본적 지출 감가상 포함 안 되죠. 예, 자, 그럼 소멸성 보험료가 뭐냐는 거죠. 소멸성 보험료. 정답이 지금 그 소멸성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매월 50만 원씩 월 50만 원씩 60개월간 보험료를 납입을 해요. 매달 매달 50만 원씩. 이런 보험료, 이런 보험 많이 있잖아요. 건물 보험료를 내면은, 요때, 1,000만 원을, 1,200만 원에 계산하기 쉽게, 이게 60개월이니까, 60개월이니까. 1,200만 원을 돌려주는 만기 환급형 그런 보험이라면, 매달 50만 원, 50만 원이 모두 보험료라고 할 수는 없죠. 나중에 돌려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요 50만 원 중에서
나중에 돌려받는 것만큼을 뺀 만큼만 보험료라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거를 소멸성 보험료라고 그래요. 됐죠? 됐나요? 그게 소멸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만기 환급형이 있는 경우고 순수 보장형은 다 뭐예요? 다 소멸이죠. 그런 거는 다 계산하면 돼요. 얼마씩 빼야 돼요? 60개월이면 60개월 동안 1200만원을 돌려주면은 아니 60개월 뒤에 1200만원을 돌려준다고 1800만원만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럼 매달 매달 30만원만 보험료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은 1200만원 돌려주는 거는 60개월 뒤에 돌려주는 거거든. 이거를 매달 20만원씩 돌려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매달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매달 30만원씩 보험료 내는 거하고 똑같냐? 다르다고요. 어떤 게 보험료 부담이 더 클까요? 이게 보험료 부담이 더 커요. 이거는 다시 쪼개버리면 1200만원을 60개로 쪼개야 되죠. 1200만원을 60개로 쪼갤 때 나누기 60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할인하기 때문에 이게 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에요. 감치인계수 또 곱해야 돼요. 감치인계수.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따실 필요 없고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뭐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알아야 돼요. 감치임계수. 왜냐하면 미래 돈을 쪼개는 거잖아요. 미래 돈을 쪼개는 거예요. 그럼 감치임계수예요. 그렇게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 보험료 계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험 그 설계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저렇게 돈이 나가고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 때 소멸성 보험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보통 만기 환급형이라고 하는 거는 소멸성 보험료와 비소멸성 보험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됐나요? 자, 됐고요. 나머지는 그 13번에 뭐 고정금리 고정비용 변동비용은 다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죠. 이게 뭐 고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건데요. 4번이잖아요. 중개실적에 따른 수당. 그죠? 그거는 가변병입니다. 됐고요. 14번은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십시오. 15번은 이제 아까 나왔던 형태하고 비슷하니까 이건 여러분이 보시고. 자, 16번, 17번, 18번 다 이게 이제 순영업소득 계산 문제죠. 여기서 16번은 17번하고 여러분이 보시고요. 18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데 자료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7번 같은 형태는 이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1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연면적과 유효임대면적 비율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비틀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총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을 따로 계산해야 되죠. 이제 유효임대면적 비율이 80%니까. 그래서 이거는 건축면적이 2000제곱미터인데 그중에서 80%만 임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다음에 연평균 임대료가 5000이죠. 그럼 이게 80% 전부 다를 임대한다고 했을 때 곱하기 5000원 해서 이게 가능 총소득입니다. 그죠? 2000제곱미터에 80%를 임대할 수 있고 이걸 전부 다 임대할 경우에 가능 총소득이고요. 그다음에 공실률이 바로 밑에 있네요. 그 밑에. 공실률이 10%니까 유효는 얼마예요? 20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곱하기 0.9 하면 되죠. 공실률이 10%니까 10%를 빼지 않고 90%를 곱한 거죠. 그다음에 영업 경비율은 50%입니다. 영업 경비율이 50%니까 순영업 소득은 50%를 빼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20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곱하기 0.9 곱하기 또 0.5 되는 거고 끝이죠. 밑에 자료는 필요 없죠. 부채 상환액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5가 없어지면 이거는 1. 1, 0, 0, 0, 0, 0, 0. 0 하나 더 붙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0.4, 0.9. 0.4, 0.9,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그러면 4, 9, 36이네요. 36 찾으면 되겠네. 5번이 정답이네. 맞나요? 자, 됐고요. 넘어가십시오. 자, 지금 19번은 세전 현금 수지, 19번, 20번 순영서도, 이건 뭐 앞에 나온 형태와 비슷하니까 됐고요.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이 뭐예요? 세후 현금 수지죠. 자, 이렇게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면 이 말이에요. 세후 현금 수지를 물었을 때는 그 자료를 쭉 보면서 뭐를 빨리 보라고요. 세율이 나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봐야 된다고요. 세율이 나와 있으면은 가유 순전후 옆에다가 순대이감을 써놓고 해야 된다고요. 순대이감을. 근데 시작하는 게 지금 21번에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순영업소. 순은 여기서부터죠. 여기 이제 1억인가요? 1억 맞죠? 1억에서부터 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다음에 재산세.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정이 나온다고요. 지금 재산세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재산세 나와 있는 거는 이미 위에서 영업 경비 뺄 때 이미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함정으로 들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함정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밑에 연간 융자 월부금하고 융자 이자하고 뭐를 빼야 돼요? 연간 융자 월부금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매월 매월 내는 거를 1년으로 합산한 거예요. 1년으로 합산한 게 7천만 원이고 그중에 이자가 5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원금 상환분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억에서 7천을 빼야 되는 거죠. 7천만 원이 부채 서비스에 원금 이자 합계를 다 빼야 돼요. 다음에 요거 계산해야 되죠. 요거 계산할 때 이제 순대이감 이렇게 0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순영업소득은 1억이고 이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없죠 지금. 이건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요. 하더라도 뭐 플러스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 얼마예요? 이자가 5천만 원이고요. 감가상각비가 500인가요? 5,500을 빼면은 여기서 4,500인가요? 4,500에서 세율이 30%인가요? 0.3 이렇게. 그러면은 3, 5, 15, 3, 4, 13, 1,350이죠. 1,350을 빼면은 7,000에서 얼마예요? 5,650, 5,650인가요? 맞죠? 7,000에서 뺄 때는 2,000만 원만 요리 보내고 5,000은 따로 남겨놓으라고요. 5,000만 원 따로 남겨놓고 2,000에서 빼면 되잖아요. 2,000에서 1,350 빼면 650이잖아요. 5,000 따로 남겨놨잖아요. 5,650. 맞아요? 정답 맞아요? 아니? 없는데? 어디 갔어? 세전현금, 아니, 가만있어 봐. 아, 이게 연간 융자 월급, 이게 7천의, 세전이 3천이네. 여기서 잘못했네요. 3,000에서 빼야 되네. 그럼 여기가 1,650인데요. 1,650 맞나요? 네, 3번이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십시오. 이제 투자분석 기법입니다. 투자분석 기법이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난이도가 지금까지는 이론 부분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이론 부분은 난이도가 높지 않고 계산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산 부분도 난이도 높은 거는 그냥 패스해버리는 게 속편할 수 있어요. 모양을 보면은 그게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거든요. 계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제 계산 문제가 뒤쪽에 있는데 지금 22번부터가 이제 23번부터인가요? 21번부터인가요? 21번부터가 이제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대체로 이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이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근데 난이도가 약간 높게 조정될 걸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계산 문제를 좀 익숙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번, 24번, 22번부터네요. 22, 3, 4, 5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22, 3, 4, 5는. 그죠? 22, 3, 4, 5번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표가 있고 밑에 지문에 해설식으로 돼 있죠. 이런 거는 패스하시라고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손대면은 시간만 낭비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패스를 하시고. 다음에 26번이나 27번 같은 거는 딸랑 계산만 한 번만 끝내면 끝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또 28번도 패스해야 돼요. 이제 감이 잡히죠. 어떤 걸 패스해야 되는지. 예, 그 29번도 마찬가지죠. 29번도 이 문제 속, 지문 속에 저는 설명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일단 패스하시라고요. 근데 30번이나 31번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딱 예, 공식만 알면 바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됐고, 넘어가시면 33번, 34번도 마찬가지. 예, 33, 34 패스요. 그죠? 그리고 넘어가시면 35번부터는 딸랑 그것만 묻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공식이 생각나면 하는 거고 공식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224쪽에도 지금 39번, 40번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고 있죠. 39번, 40번이 대출 가능 금액 문제입니다. 요거는 원래도 이거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출 가능 금액이. 왜냐면은 지금, 그제 또 대출 DTI 강화시킨다 그랬죠. 어제 뉴스에. 가계부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그 상환 능력을 봐가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가 DTI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DTI를 봐서 대출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DTI가 나오는 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9번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다만 40번은 상업용 부동산이죠. 40번은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이죠.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대출 가능 금액 묻더라도 공식이 더 까다롭고요.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39번은 더 간편해요. 굉장히 간편해요. 39번은 대출 가능 금액이라 해도.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일단 앞에 것이 되면 뒤에 거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요. 41, 2, 3번에 있는 거. 요거는 앞에 것들이 되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셨어요. 자, 요런 계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계산 문제는 여기서는 어려운 건 어려워요.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그러니까 쉬운 것만 푼다. 요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0쪽으로 다시 가시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요. 또 어림셈법이 있죠. 또 비율 분석법이 있죠. 자, 일단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 하고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 이걸 구별을 해야 되죠. 이 고려하는 건 뭐가 있어요? 순순에 있죠. 순현가법이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요. 내부 수익률법 있죠. 요거 말고 또 뭐가 있고요? 현가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현가 회수 기간, 연평균 순현가. 이렇게. 자, 이거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림셈법에는 일단 또 뭐가 있고요?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승수가 있죠. 총소득 승수, 또 순소득 승수,
세 전 현금 수지 승수, 세 후 현금 수지 승수, 그 역수가 수익률이죠. 총은 총자가 들어가죠. 총 자산 회전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종합, 종합이죠, 종합. 그러니까 총이나 종합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총 투자액이 나오는 어림셈법과 뒤에 지후죠, 지후.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요거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는 어림셈법의 공식들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요. 지금 뭐가 나올 때 뭐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만 짝짓기만 해도 상당히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이러면은 지분 투자액, 총 자산 또는 종합 이런 말이 나오면 총 투자액. 그리고 이쪽 전후죠. 총순까지는 총 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액. 이렇게만 해도요. 그 다음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 율로 계산되는 건 투자액이 분모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수익률 계산할 때 투자액을 분모로 쓰잖아요. 그리고 위에 수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만 두 개 뽑아내면은 예를 들어 총투자액하고 순영업소득을 끄집어냈어요. 자, 이거 가지고 무슨 율을 계산한다면은 나올 수 있는 율은 총자산 회전율이나 종합하는 율이 나와야 돼요. 그죠? 네, 이 총투자액이 나올 때는 총투자액일 때 나올 때는 건데 이게 순소득이 나왔잖아요. 순소득이 나왔으니까 종합하는 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요거 가지고 율을 만든다면은 순소득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분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료만 끄집어내면은 그 다음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승수를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승수를 만드니까 순소득 승수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순소득이 분모, 얘가 분자. 그럼 재료만 끄집어내면 끝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자본 회수 기간이라 그죠?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를 자본 회수 기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를 알아두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회계적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회계적 수익률 또는 단순 회수 기간이었어요. 단순 회수. 현가 회수 기간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만 단순 회수 기간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에서는 비대부채하죠. 비대부채. 대는 대부 비율, 부는 부채 감당률, 채는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예,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잖아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누가 부채를 감당한다고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수입이 일단 그 뽑아내면은요. 재료만 뽑아내면은 분모 분자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예, 이게 클수록 좋다는 거는 분자가 클수록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분자로 가야 돼요. 소득이 클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를 감당할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분자의 값이 작을수록 좋고 이게 나가는 돈이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이 분자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게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영업경비 비율 이런 게 예, 비율 분석법에 있는 내용이요. 자,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투자 분석 기법의 1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자는 투자 안을 채택할 것이다. 이거는 앞에 나왔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내부 수익률법이죠. 이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순연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순연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할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며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죠? 그 다음에 순연가가 동일한 경우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낮다. 자, 이 값들이요. 순연가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내부 수익률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이거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요거는 작을수록이에요.
요거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요거 하나만 작을수록 좋고요. 나머지는 클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똑같다면 수년가가 큰 게 좋겠죠. 수년가가 똑같다면 수익성 지수가 큰 게 똑같겠죠. 더 좋겠죠, 이게. 얘가 같으면 얘가 큰 게 좋고, 얘가 같으면 얘가 큰 게 좋은 거예요. 됐나요? 네. 그 수년가가 똑같은데 수익성 지수가 크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투자 금액이 더 적단 뜻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숫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마냥 어렵고 나쁜 것만 아니에요. 숫자를 알게 되면은 오히려 이론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수년가가 20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년가 200. 수년가가 200이 돼요. 근데 유출이, 유입이, 유입이 700이에요. 700. 유출 500이에요. 현가로 바꾼 거예요, 다. 현재 유입, 현재 유출이에요. 현가로 바꾼 게. 700에서 500 빼니까 200 안 해요. 그 다음에 A도 B도 모두 수년가가 200이에요. 이게 여기가 1200이고요. 여기가 1000이에요. 둘 다 수년가는 200이죠. 똑같아요, 수년가가. 근데 얘는 500이 나가서 700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얘는 1000이 나가서 1200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500이 나가서 700으로 들어오는 게 좋죠. 수년가는 똑같아도 얘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면 이게 분모 분자거든요. 이게 분모 분자. 얘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거지만 얘는 유입에서 유출을 나누잖아요. 유입에서 유출을 나눈다고 이게. 맞죠? 그러면 700 나누기 500이고 1200 나누기 1000. 이게 그게 그냥 이렇게 지금 뭐죠? 이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걸 영어로 오버라 그러는데. 이렇게 써요, 영어로 쓸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긋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1.4, 이거는 1.2, 이렇게. 이게 더 크게 나온다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수년가가 똑같은 상황에서 수익성 지수가 크다, 이걸 안 봐도 이제, 이걸 안 봐도. 안 봐도 얘가 더 투자 금액이 적다, 이 말이에요. 투자 금액이 적은데 버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효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효율이. 1.4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부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수익률도 효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효율. 그러니까 수년가가 똑같은데 내부 수익률이 더 큰 놈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작은 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수년가 똑같을 때는 뭐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내부 수익률이. 큰 놈을 선택하는 게. 이게 내부 수익률이 더 높다고. A가 내부 수익률이 더 높다고요. 이 내부 수익률 계산하면은. 아시겠어요? 아니면 말고요. 좀. 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수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예, 여기는 키워드가 뭐예요?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 현가.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12번 문제에서는 3번 지문을 좀 보시면 돼요. 3번 지문. 3번 지문에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고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됐죠? 됐나요? 그거 좀 주의하세요.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아셨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뭘로 할인할까요? 여기서는 무엇으로 할인할까요? 여기도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요. 요 둘은 딱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똑같아요. 딱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수년가법은 빼기 하는 거고요. 수익성 지수법은 나누기 하는 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수년가법도 요구 수익률, 수익성 지수도 요구 수익률 다 똑같아요. 됐죠? 그다음에 자, 신청 받습니다. 뭐를 풀어 드릴까요? 제가 알아서 볼까요? 5번 보세요, 그러면.
자, 5번에 네,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시점이 서로 다른 장래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동일한 시점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이다. 맞나요? 맞나요? 뭔 소리예요 그게? 장래에 들어오는 돈이 여러 기간에 걸쳐서 들어오잖아요. 여러 기간에 걸쳐서 들어온 걸 언제 시점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통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할인한다 그러죠. 할인. 다음에 2번 순현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차감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순현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네, 이게 이제 순현가법에서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면 돼요. 순현가법은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단점이 거의 유일하게 요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요구 수익률을 모르면 할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순현가법과 달리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틀렸다고요. 다른 거 다 똑같다 그랬죠. 나누기 빼고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4번이 어렵죠. 내부수익률법은 요구수익률을 사전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게 이제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보면 돼요. 내부수익률의 거의 유일한 장점. 근데 복수의 해문제 상호 배타적 투자 안의 경우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순현가법밖에 없어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도 안 돼요. 순현가법만이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복수의 해문제는 뭐죠? 복수의 해문제는 방정식 풀이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개 이상의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예를 들어 이제 내부 수익률 뜻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의 뜻은 이거는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가 같게 하는 할인율 또는 이때는 순현가가 0이 되죠.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또는 이때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죠. 이것이 되게 하는 할인율. 이게 되게 하는 할인율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그러면 미래 들어오는 돈이 지금 현재 천만 원 나가고요. 지금 현재 천만 원 나갑니다. 1년 뒤에 700이 들어와요. 2년 뒤에 500이 들어와요. 3년 뒤에 또 700이 들어와요. 이러면은 미래에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할인율을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 어떤 할인율.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얘는 제곱을 해야 되고요. 얘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얘는 세제곱을 해서 이걸 다 더해서 뭐하고 같아야 돼요. 더해서 뭐하고 같아야 돼요. 천만 원하고 같아야 돼요. 이걸 다 더해서. 자, 이거 3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거 여러분 풀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안 풀어도 돼요. 제가 풀 수 있을까요? 저도 못 풀어요. 3차 방정식은 일반적인 해법이 없어요. 3차 방정식은 일반적인 해법이 없어요. 2차 방정식까지만 일반적인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기 있어야 돼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제가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시행착오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착오법이 뭔가 하면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0.1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10%. 10%를 집어넣었더니 이쪽 값이 1200이 나와요. 그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아직 더 할인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더 할인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 X에다가 0,
이 10%보다 더 큰 수를 집어넣는 거. 더 많이 할인해야 돼. 뭔지 아시겠어요? 덜 할인한 거야, 아직. 더 할인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인율을 더 숫자를 높여요. 10% 할인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할인율이 10%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더 높여요. 12% 했더니 1030이에요. 15% 했더니 14% 했더니 2%씩 높였더니 얘가 980이에요. 오, 이제는 오, 12%하고 14% 사이 있겠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13%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제 13%를 넣었더니 1010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 13%와 14% 사이네.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시행착오법이라고 해요. 시행착오법.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답이 3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는 13점, 예를 들어서 하나는 13.1% 나왔어. 또 하나는 15.2% 나왔어요. 내 요구 수익률은 14%야. 그럼 요놈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될지, 요놈을 믿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그게 복수의 해 문제, 복수의 문제. 투자 기간이 여러 기간일 때 그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표현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5번은 현가회수기간법은 단순회수기간법과는 달리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장점이 있으며 단순회수기간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회수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맞나요? 그 화폐 현재가치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작아진 걸 더해서 회수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보다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여기서도 신청받습니다. 오늘은 많이는 못 가고요. 할인현금수지분석법까지만 하고요. 하겠습니다. 8번까지가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죠. 8번까지가. 어떤 거 풀어드릴까요? 다 맞추셨어요? 6번, 7번, 8번 중에. 6번이요? 6번 보십시오.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한 준거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순현가법에서는, 자, 이번에는 재투자율이라 나왔죠. 재투자율과 할인율이 같은 말입니다. 재투자율과 할인율이 같은 말이에요. 재투자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을 사용한다. 재투자율은 뭐와 같다고요? 할인율과 같다고요. 다음에 2번, 내부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 지출의 현재가치를 갖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가를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맞죠? 그다음에 순현가법을 증거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를 했을 경우 이것이 반드시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거 틀렸죠? 순현가법에서는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현가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투자를 기꺼이 하려고 할 것이고 순현가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투자를 기피할 것이다. 맞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내부순위법보다 투자 증거로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 우수한 평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근데 그 3번, 7번의 3번 지문 보세요. 7번의 3번 지문 같은 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투자 금액이 동일한 서로 다른 두 투자 안에 현금 유입의 총액이 동일할지라도 사업 기간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 안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 맞나요? 틀리나요? 들어오는 돈은 언제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초기에 많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유입 총액이 1억이라 하더라도요. 먼저 3천만 원 들어오고 나중에 7천만 원 들어오는 것보다는 먼저 7천만 원 들어오고
나중에 3천만 원 들어오는 이게 더 좋은 거죠. 이게 내부 수익률이 더 높다고요. 더 좋은 게. 이건 내부 수익률이 더 작다고요. 자,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예, 나머지는 예,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예, 9번부터는 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계속 1시간 정도 지금 진도가 예상보다 늦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미리 문자로 이렇게 주셔도 돼요. 예, 미리 문자로 주시거나 하시면은 예, 제가 그걸 좀 더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